자, 5번부터 볼게요, 5번. 같이 봅시다. 자, a,3, 마이너스 1,1을 각각 두 점, a-2,4, 마이너스 4,7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을 보라는 건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2,4가 되었고, 그러니까 y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가 보인다, 그죠? y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건가요?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고, b, 마이너스 1,b를 마이너스 4,7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데? 그래, 그럼 여기 끝났죠. 그러면 a가 몇이었을 거냐면 같은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된 게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a는 원래 몇이었다는 건 거야? 그치, 마이너스 몇이라고? 아니지, 아니지. 그냥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죠. 얘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7이 나왔다는 거니까 b는 원래 몇이었다는 거야? 6이었다는 거다, 그죠? b,a는 6,몇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몇 컴마 몇이냐? 라는 문제도입니다. 그거는 풀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7번. 자, 마이너스 3,2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중심인 원점인 원 위에 있을 때 이 원의 넓이는 자, 마이너스 3,2라는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몇 컴마 몇이 되는 건 거야? 2 컴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거지. 그 점이 중심이 원점인 원위에 있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원위의 점이 되는 건 거고, 2 컴마 마이너스 2, 뭐 여기 썼다고 칠게요. 그때 원의 중심이 0,0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가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반지름이 되겠다, 그죠? 그럼 반지름 구해보자, 반지름. 얘는 루트 4 더하기 4가 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루트? 8. 2루트가 됐을 것이고, 원 넓이 구하였으니까 8파이라 쓰면 되겠다, 그죠? 자, 다음에 9번. 자, 3,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더니, 자, 그러면 3,1.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몇 콤마, a 다시라고 할게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3 플러스 a 콤마 옳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했더니 원점 O로부터의 거리가 처음 거리의 두 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a, O의 거리가 처음 거리고요. 새로운 점과의 거리가 a-5가 되는 건 건데, 처음 거리의 두 배가 되었다는 거는 요게 두 배 돼야 새로운 거리를 내려내리는 거 아니야. 식 세울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거리에 대한 식은 그냥 제곱을 해서 식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제곱은 a-5의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4에다가 5a의 거리 제곱과 루트 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9 더하기 1 되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4 빼기 0 제곱 더하기 1 빼기 0 제곱이니까. a-5 원점과 이까지 거리 같은 경우는 그냥 x 좌표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40이잖아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면 요게 몇이 돼야 되는 건 거야? 36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a 플러스 3이 몇이거나? 6이거나 아니면은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이다. 둘 중에서 양수인 a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0,0, 4,0, a,b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각각 O-A-B-라고 하자. 자, 이거는 애초에 0,0, 4,0, A,B가 돼 있었는데, 요 점이 지금 이동한 점은 몇 콤마 몇인지 일단 나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삼각형, 새로운 점들끼리 이 삼각형을 이룰 때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애초에 OAB가 정삼각형이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평행이동돼서 다른 점으로 가는 건 건데, 그 모양이 갑자기 뭐 삐뚤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B-C가 됐을 건데, 이게 5,4루트 3이래.
자,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었냐면 0,0이고요. 얘 몇 콤마 몇이 적혀 있어? 4,0이야. 그럼 한 뼈 길이가 몇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4였다는 건 거야. 그러면은 요점 좌표가 몇이었을 거냐면 콤마 4수선 되죠. 여기서 내가 수선 내리면은 이거 몇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변이 정확하게 이등분이 됩니다. 요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2잖아. 그럼 여기가 내가 지금 대충 그래서 그렇지 5가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5로부터 이만큼 앞에 있는 게 bx 좌표니까 이건 2 콤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높이다. 그죠?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 높이는 어떻게 푸냐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이렇게 풀었었어요. 알고 있죠? 그럼 몇이 되는 건가요? 2루트 3.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는 건 거 아니야. 아, 그럼 얘가 몇이구나? 2루트 3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어? 괜찮죠? 자, 그럼 요 B라는 점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보이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루트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만큼 온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나한테 5-A-B-5 이거라고 할 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구하라고 했네. 이게 3이고 이게 2루트 3이 된다는 건 거예요. 각각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얼마인지 알겠어?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도 똑같이 정삼각형이 됐을 수 있을 거고 두 점이 나와있고 0,0과 4,0이기 때문에 B점 좌표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동된 게 이 점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평행되고 얼마만큼 평행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거를 제곱해서 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B 위치를 사실 그냥 대충 바로 잡고 넘어갔는데 요거 문제 바로 잘 읽어준 다음에 체크했었어야 돼요. 0,0이 있고 4,0이 여기 있죠. 그럼 사실 정삼각형 만들려면은 경우에서 두 개입니다. 요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려면은 A,B에서 4,4분면 좌표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 되는데 둘 다 양수라는 거 조건 때문에 요 B가 뭐 1, 4분면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옮겨진 게 5,4,5,3이니까 얘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4번. 자, 마이너스 2,1을 전 마이너스 6,5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2개 이걸로 움직여질 때 이거는 진짜 못 풀면은 안 된다. 지금 우리 시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6,5가 된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그치 Y축의 방향으로는 그치 그거 가지고 직선은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EX-OY-4는 0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를 넣으라고 했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면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정리해야지. 마이너스 5Y 플러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은 0 될 거고 그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3 몇이 되는 거야? 미안해. 28 빼기 3이가 몇이 되는 건 거야? 25는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고 이게 수가 생길 수 있다. Q는 25고 이건 못 풀면 정말로 안 돼요. 이 말을 지금 해석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B 플러스 Q 구할 수 있을 거고요. 15번. 자, 평행이동 X,Y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에 의하여 저 평행이동 해석만 잘 하시면 되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야? X가 X 플러스 3이 됐잖아. 좌표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거 왜 말을 못해?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3이잖아. 이거 말 못하면 어떻게 해더라? 이거 좌표가 좌표로 이동되는 건데 Y축의 방향 얼마만큼? 이거를 못 말하면 안 돼요. 이 좌표 이동이랑 이 도형 이동 무조건 해석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두 개가 똑같은 평행이동인 거예요. 이게 좌표가 일로 이동한다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할 수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도형에서는
X축의 방으로 A만큼 평 이동하면 X 대신 X-1 넣고 Y 대신에 Y-B 넣었다는 게 Y축으로 B만큼 평 이동했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 바로 계속 하셔야 되고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옮겨지는 직선을 L'라고 하자 자 L' 한번 써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A 3만큼 평 이동했으니까 X 대신 뭐 넣어줘야 돼? X 마이너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 이동하면 그냥 우리 여기다 뭐라 써버리지? 마이너스 Y축의 방향으로 Y 플러스 1 맞는데 1차 함수에서 그냥 뒤에 그냥 붙여버리죠 이게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때 1-2와 직선 이거가 X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도 말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X축 위에서 만난다는 거는 X절편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댔으니까 기울기곱이 몇이어야 돼? 그렇지 이 두 개만 해석하면 돼요 X축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X절편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얘 기울기 몇인지 구해졌네 몇인 건 거야? 얘 기울기 몇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건 거고 그러면 y는 2x 여기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지? 7이 됩니다 자 저기서 x절편 먼저 구해볼게 여기 x절편이 몇이야? 여기 몇을 넣어야 y가 0이 되죠? 2를 넣어야 되지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x절편이 2니까 여기서 x절편이 2여야 X축 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괜찮나요? 이 말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X축 위에서 만났다는 건 X절편이 같다는 거고 수직은 뭐 쉽게 해석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얘가 2,0을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여기 4 플러스 B 마이너스 7 B가 몇이 된다는 얘기지? 3이 된다는 건가요? A, B가 구별했으니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요것도,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도형 fx, y는 0을 f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는 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자, 잘 얘기해보자, 우리. 요렇게 평행이동된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마이너스 옳지,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다. 원 이거가 옮겨지는 중심좌표가 b, c이고, 자, 원방을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고쳐주면 x-2의 완전제곱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이 됐을 거라서 정리하면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원래 이동하지 않았을 때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 2 콤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게 이동됩니다. 새로운 중심이라 하면 대충 쓸게요.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똑같이 중심도 이동되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몇 콤마? 0 콤마.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5만큼 더해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옮겨지는 원의 중심좌표는 B는 0이고 C는 4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될때? 반지름은 안 변합니다. 얘나 저 반지름이랑 똑같았을 거라서 5-A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9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 제곱이니까. A는 몇일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4다. 그럼 B, C,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자 24번 원방이랑 2차 부등식이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칭 평행이동은 사실 내용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조금만 문제를 풀으면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고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점수를 얻어가셔야지 이걸 자꾸 마지막에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면 안 돼요. 자, 포물선을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럼 이 평행이동이 X축으로 얼만큼 됐는지 Y축으로 얼만큼 됐는지는 꼭지점만 보면 됩니다. 꼭지점 표준점을 붙여주시고요.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이 됐겠네. 이 도형이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나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됐을 거거든요.
자, 꼭지점만 봅시다.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0.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로 움직여지는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옳지. 자, 그러면은 L과 L' 거리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 L 먼저 쓸게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2, 옳지. 플러스 1은 0. 정리하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6은 0 되는 거 아니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랑 여기 아직 똑같다는 거는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거예요. 두 직선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평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고, 하나는 4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0입니다.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다는 거는 좌표 아무거나 임의로 잡으셔서, 일단 이거는 좌표로 잡을게요. 자, y에 0 넣어주면은 x 찾기 쉽거든요. 3x 플러스 6이 0 넣으려면 x 몇이어야 돼? 옳지. 그럼 마이너스 2,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d는, 자, 얘네는 9 더하기 16 루트 씌우면 그냥 5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랑 0 넣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 돼가지고 그냥 거리는 1이 되는 건 거예요.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직선 x-2y 플러스 1은 0을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자, k만큼 평행이동 시키자. x-2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은 0 되는 건 거 아니야, 그죠? 얘랑 얘랑 얘가 뭘 이루지 않는다고? 삼각형 이루지 않는데.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세 직선의 종류가 몇 개 있었게요? 오, 잘했어. 자, 첫 번째 어떤 애고야? 다 평행할 때. 두 번째는 두 개만 평행할 때. 세 번째는 뭐죠? 오,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일단 1번과 2번 계열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두 직선은 평행을 해야 가능한 건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2x-4가 2x 플러스와 얘네들이 평행이 안 해? 안 합니다. 자, x-2y. 얘랑도 평행 안 하고 얘랑도 평행 안 하죠. 그냥 세 개가 모두 평행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상황밖에 안 남게 되는 건 거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네 두 개가 이미 교점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숫자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직선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의 교점 먼저 구해주셔서, 자, EX2X니까 바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4Y. 자, 빼면은 몇인 거야? 플러스 12는 0이 돼서 Y는 몇이 되는 거지? 3이 됩니다. 이 교점 좌표가 3이고요. 여기 3 넣어주면은 E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 좌표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3이 이 둘의 교점인 건데, 마지막 요 직선까지도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직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얘기고, 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 여기서 k가 보이시는 건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27번. 자, 직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J를 2등분할 때 A값을 구해주세요. 자, 직선이 2등분한다는 것은 쉽죠?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에 뭐를 지나야 되는 거야? 원에 원점이라면 안 돼?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5,2를 지난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전부 다 이등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 평행이동한 직선을 먼저 찾아보자. 자,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니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 5, 1을 지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5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5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집어넣을게요. 뭐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3a 플러스 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4a a 됐다 그죠? 8 플러스 5는 0. 여기서 이제 a만 구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말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형 방정식에서.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했을 때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원에서. 자, 밑에 단조건이 적혀있네요.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은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다고? 이 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다는 거는 이 원방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중심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음수좌표, 양수좌표니까 뭐, 컴마 뭐가 됐을까? r이라고 할게요. 쌀, 컴마, 옳지. 그러면 x 플러스 r제곱,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 요게 이제 원방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표준형으로 붙이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플러스 21. 마이너스 25 더하기 21이니까 여기가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몇이라는 건가요? 그치? 반지름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중심좌표가 몇 컴마 몇인데? 마이너스 3,4인데 이 새로운 중심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r,r이 됐을 거고 그때 반지름 어차피 절대 안 변해요. 반지름이 몇이라고 적혀져 있어? 2니까 마이너스 2,2가 됐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도 했고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도하는 거야?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m과 n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30번.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동안 원이. 그 뭐야, 은서야, 니 모르는 거 나오는지 잘 봐야 된다, 알겠지? 네. 보고 있지? 네. 오케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과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할 때, 자, 원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해도 선분의 AB의 길이 물어보는 거는 다 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원부터 먼저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었기 때문에 중심좌표만 구하시면 돼요. 0,0이 통에 담기고 있는 거지? 아니, 요 통 말고 저 통이 담기고 있는 거 같아. 이분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에어컨에서 물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봐라 이거 누가 치워놨냐고. 저렇게 좋아해. 맞으셨어요? 자, X축의 방향 2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1만큼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컴마? 그러면은 중심 좌표만 표시할게요. 여기 몇 컴마 몇이라는 거예요? 2 컴마 마이너스 1이고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 있다는 거니까 직선 방정식만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고 만나는 두 점 AB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때 이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거고 이 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죠? 반지름 몇이었던 거야? 4. 옳지. 자, 2 컴마 마이너스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먼저 구해볼게요. D는 루트 10분의 뭐하는지 알죠? 자,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루트 10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 그대로 루트 10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루트 10입니다. 루트 10. 그럼 이 길이는 몇이냐는 뭐예요? 루트 6. 그럼 이 길이는 몇인 거야? 2루트 6입니다. 당황하지 말자. 자, 33번. 현의 길이 우리 원에서 많이 해서 알죠? 자, A, B를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QRS라고 할 때 PQRS를 복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4이다. 이때 절대값 A, 절대값 B의 값은?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A, B라는 게 있는데 좌표평면 하나만 그릴게요. 근데 이 A, B가 뭐 사각형 위에는지 모르겠지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버리면은 세팅은 어차피 같아집니다. 자, 일단 이게 A, B예요.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여기가 Q, 이게 A, 마이너스 B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애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R, 이게 마이너스 A, B가 될 것이고 원점 대칭한다는 거는 1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Y축으로 이동하다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 거예요. 네. 자, 요 둘레가 24래요. 그 말은 자, 둘레 요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A니까 뭐가 되는 거야? 2A. 그 다음 요게는 뭐가 되는 거야? 2B. 옳지.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2A 플러스 2B의 두 배인 거니까 두 개 더해서 일단 지금 A랑 B를 그냥 양수로 잡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A 플러스 4A 플러스 B 이게 둘레인 건데 이게 24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B는 몇이 된다는 거예요?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이 절대값 B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내가 이 애를 지금 양수로 잡고 계산했기 때문에 6이 나고 쟤도 6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 B가 만약에 여기 썼다고 할지라도 여기 썼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렇게 4개의 점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같이 얘가 그럼 이때는 A가 음수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길이를 4개하라고 하면은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아. 왜냐하면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풀어보시면은 결국은 절대값의 합이 6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얘는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번 34번 해주시면 돼요. 34번 자 34번 지정분 오지 그 다음에 좌표평면 이한점 P1 3,1을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한 점을 P2라고 하고 자 이거는 나한테 지금 P1, P2, P3, P4 이렇게 막 뭔가 규칙성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P111 이거 엄청 숫자 크잖아요. 내 뭐 노바다치라는 말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쓰셔가지고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P1이 3,1 규칙성을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P2는 얘를 원점 대칭도 한 거래. 그럼 마이너스 3,1 자, P3는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했대요. 뭐, 콤마 먹어도 돼?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P4를 얘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일단 3,1이면, 내가 원점이네. 1,3이지. 자, P5는 P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얘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3,1이 된다. 그죠? 그럼 방금 했던 3,1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점과 해서 y, x에서 계속 대칭이동하면은 이게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네 좌표가 여기까지 붙었나요? 그럼 11번째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주기가 몇 개씩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네 개씩 돌아가고 있죠. 4, 2, 8, 여기 31, 4, 7, 2, 28 몇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가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P111의 좌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많이 길다고 너무 쫄지 말고 이렇게 숫자 크면 클수록 무조건 내가 나를 해봐야겠다. 프리퍼건 어차피 간단합니다. 자,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2X 위의 32점이 직선 YX에 대해서 대칭일때 이 두 점의 x의 좌표의 곱은 몇이니까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한 점이 만약에 a, b였다고 칩시다. 다른 한 점은 몇, 몇이 되는 거예요? b,
X가 YX의 대칭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 다 지금 이 포물선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A, B도 대입할 수 있고요. A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성립해야 하며 B, A도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A 집어넣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2B. 자, 이 두 식을 연립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해볼게. 연립을, 자, A제곱 마이너스 2A는 B고 B제곱 마이너스 2B는 A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빼거나 더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대입법으로는 우리가 계산하기 좀 힘들거든요. 물론 여기 집어넣을 수 있지만 4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빼면 B-A. 여기서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에 A-B 이렇게 됐을 것이고. 자, 얘 넘어갈게요. 얘 넘어가면요. B-A에다가 플러스 2A-B가 되는데 이 두 개 부호만 다른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마이너스 빼내주면 요 안에도 B-A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해주면 뭔 거냐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A를 쓸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B, A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얘 넘어올게요. 얘 넘어오면은 A-B, A 플러스 B에다가 얘 넘어오면 플러스 B-A인데 마이너스를 묶어줄게. 그럼 이것 중에 공통인수가 됐을 것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는 0되는 건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상황 첫 번째 몇인 거야? 뭔 거야? A랑 B랑 어떻다? 같거나 두 번째 A 플러스 B가 몇이다? 1이라는 얘기인데 자 A랑 B랑 같아버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안 됩니다. 같은데 무슨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같은 두 점이지. 그래서 A랑 B랑 같은 애는 절대 없고 두 개 더해서 1이 나오면 이제 가능해지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일 때 내가 X좌표의 식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자 이 식 다시 데리고 와서 왜냐면 이 두 점의 X좌표의 곱이라는 게 A 곱하기 B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A 플러스 B는 1이라고 결정이 났고 저기다가 위에 식에다가 B 대신에 1 마이너스 A를 좀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해주면 1-A는 A제곱 마이너스 2A 될 거고 밑에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밑에 식에서도 내가 A 대신에 1-B를 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세팅이 똑같고 그냥 A가 들어갔냐? 뭐지? A가 들어갔냐? B가 들어갔냐? 그 차이인 거다. 그죠?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저 다항식 파트에서 해석했었냐면 A랑 B 자리에 그냥 X를 넣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농담했어. X제곱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은요. 이 아이의 두 근의 곱이 A, 이 아이의 두 근이 A랑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플러스 B는 당연히 몇인 거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데 나한테 물어본 게 이 두 점의 X 좌표의 곱을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A, B를 물어보는 거라서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36번 다 했어? 그 제식 다 쳤나? 옆에 놔두고 지윤이는 그 교과서 뒤쪽에 남은 거 풀고 있어줘야 되겠지? 모르는 거 놔두고 자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더한 점을 b라고 하고 점 b를 원점에 대한 대칭이 더한 점을 c라 할 때 삼각형 abc 넓이가 15이다. 요거 잘 보세요. 잘 봐라 했어. 잘 봐라 했어. 잘 봐라 했어. 잘 봐라 했어. 이거는 아마 신사군지 어디 교과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 x 플러스 3. 기울기가 1이고 y좌표는 3입니다.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y는 x 플러스 3이에요. 자, 이거 위에 점 a인데 일단 점 a가 몇 사분면 위에 점이라 했지? 그치, 뭐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있는 A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 자, 여기서 이 두 개 평행하고 있죠. 어쨌든 이걸 대칭이동한다는 거는 이걸 이 각계 가서 여기 오게 될 거고요. 요거를 B라고 하자. 자, 그럼 A가 어쨌든 이 위의 점이니까 내가 이 좌표를 A, A 플러스 3이라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3,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점 B를, 이 점을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하래? 저 읽어보세요. 점 B를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려 했는데 원점 대칭이동하면은 정확하게 여기 오게 돼요. 이 직선 위에. 자, 왜냐하면 잘 봐요. 이게 지금 이 두 길이가 같다는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여기서 이 YX의 수선 내렸을 때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이 됩니다. 이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얘가. 그럼 요 길이만큼 여기에 오게 됐을 건데 그 길이가 얘랑 똑같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ABC 자체가. 실제로 이걸 내가 원점 대칭이동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면은 요 식의 대입했을 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Y는 X 플러스 3,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점 A가 있어요. 그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해버리면은 그 세 점이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넓이가 몇이 나왔다고? ABC 넓이가 15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점 좌표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자, 요 길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 길이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수직하면서 내려왔잖아요. Y, X에 대해서. 그럼 현정아, 이 기울기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얘랑 수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Y-X랑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직각이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45도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여기에 기울기 1이면 이거 45도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각이 45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직각으로 이렇게만 그어주면은 이게 직각이 등변이 되면서 요 점과 요 점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어. 이게 A 분의 A 플러스 3이잖아요. 여기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3루트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그냥 넓이 계산, 그 길이 계산해도 3루트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넓이가 10을 했으니까 이 길이도 나는 구할 수 있어. 얘를 높이 삼고 이걸 밑에 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30이 나와야, 얘 3루트이랑 이거 곱했을 때 30이 나와야 삼각형 넓이가 15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30이 되려면은 여기가 몇이 돼야 될 거예요? 5루트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두 개 곱해가지고 30 나와야 되는 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5루트 1을 가지고 계산해 볼게. A, A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가 5루트 2다. 제곱할게요. A, C의 제곱이, 이거 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50이죠, 50. 자, 빼서 제곱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은 2A 마이너스 3이거든. 2A 플러스 3이거든요.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면 또 똑같이 2A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곱하기 이게 50이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약분해서 이거 25로 만들고요. 2A 플러스 3이 몇이거나? 5거나 2A 플러스 3이 몇이다?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제 중에서 양수인 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A를 내가 A의 점 A의 X 좌표로 보기 때문에 양수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다시 해보시고요. 35번. 자, 일단 이거 몇 번까지 하고 끊을까요? 40번까지 하고 먼저 끊을게요. 앞에 거 싹 다 고치세요. 자, 다음 중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과 수직이고
자,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먼저 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은 누구 보호가 바뀐다고 했지? X의 보호가 바뀌어요. 그럼 3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된다는 거야? 옳지.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이 몇입니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10, 이 직선 방정식을 임의로 좀 세우셔야 돼요. 마이너스 3X, 여기 뒤에 애가 뭔지 모르는 거다, 그죠? 뭐 대충 아무 문자나 푸는 겁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일 거고요. 얘랑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자, D가 루트 10이 나왔고요. 요 거리 구해주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 그럼 이게 10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 A가 10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도 가능하고요. 3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0도 가능합니다. X 플러스 3Y 이것도 버리면 되는 건 거고요. 3X 마이너스 Y 다 틀렸어요. 그냥 5번이다. 그 다음에 40번. 두 직선, 이거, 이거가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일 때.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는 하나를 원점 대칭시키면 겹쳐진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끼는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 어. 내가 아까 말했지. 당신이. 잘 보고 쓰라고.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는 이거를 원점 대칭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시킨다는 거는 X랑 Y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 그지? 그러면은, 요건 부호를 그냥 자리 바꾸는 걸로 그냥 결정시킬게요. 마이너스 1은 0. 얘랑 인마랑 똑같다는 건데 잘 봐요. 세팅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X계수, Y계수는 안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얘를 플러스 1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 비교 자체를. 여기 볼을 전부 다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이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이 생겨야 되려면은 B 플러스 1이 A여야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4가 1 마이너스 B여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두 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꿔보자, 그 서양.